이렇게 구워서 하는 거죠. 혹시 맛있어요. 우리 집은 손으로 굽는 거라 이게 어디서 굽는 데가 없잖아요. 우리가 익히 하는 유과라고 하면 바로 이것. 유과 반죽을 식용유에 넣어서 살살살살 부풀려가며 튀겨내는 것이 유과인데요. 명절이나 제사 장미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고소하고 달콤한 전통과자 유과입니다. 요즘 유과는 수작업이 아닌 기계화된 시설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반죽을 튀기는 과정에서부터 달달한 조청을 바르고 튀김 묻히는 것까지 기계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올리 수작업, 게다가 튀기는 것도 아니다. 석쇠 위에서 반죽을 살살살 달래가면서 노릇노릇 구수한 유과를 만들어내는데요. 9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닌 생활의 달인 제작진도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손이 안 닿는 부분이 없다는 슬로우 푸드. 성화, 구워서 만드는 유과는 처음이지? 아주 특별한 유과를 만드는 김광영, 고경순 부부 달인입니다. 한적한 시골, 나란히 앉아 작업에 열중인 달인 부부를 만날 수 있는데요. 오직 이곳에서만 볼 수 있다는 달인표 유과. 본격적인 유과 만들기에 앞서 정체불명의 무언가를 꺼내듭니다. 마치 돼지 껍데기 같은 것을 연탄불에 살포시 얹어 구워주는데요. 요거 이 정체가 뭐예요? 저희들이 하는 말로는 그냥 유과 바탕이라고 해요. 유과 바탕? 네. 뭘로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찹쌀로요. 찹쌀가루를 반죽한 일명 유과 바탕. 연탄불 위에 얹어서 쥐포를 굽듯이 앞뒤로 돌려가며 구워주는데요. 고경순 달인의 손을 떠나서 불 위에 내려앉기 무섭게 온몸 벨벨벨 꼬며 오그라드는 유과 바탕. 슬쩍슬쩍 앞뒤로 뒤집어주니까 뻥튀기라도 된 양 절로 부풀어 오릅니다. 그런데 이때! 대나무 작대기를 손에 들더니 인장사정 없이 눌러줍니다. 대나무 작대기가 닿을 때마다 늘어나는 유과 바탕. 오로지 굽는 유과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 유과 바탕이 이거 어느 정도 부풀어 올랐다 싶으면 대나무 작대기를 이용해서 쭉쭉쭉 늘려주는 건데요. 뭐가 그리 부끄러운지 제 몸 꼬기 바쁘던 유과 바탕. 대나무 작대기의 손길에 의기양양 곱게 뻗어나가더니 어느새 처음의 모습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진 모습. 울퉁불퉁 못생겼던 과거는 가라! 어느새 너릇너릇한 찹쌀 유과 바탕 완성! 얇은 돼지 껍데기 같은 반죽이 이렇게 변했으니 정말 놀랍습니다. 게다가 겉은 바삭바삭, 안은 부드러운 공기층을 머금어서 맛은 더욱 기가 막히겠죠? 이렇게 완성된 유과 바탕은 생강을 넣은 물엿을 묻혀서 맛을 더욱 담백하게 잡아주는데요. 물엿을 묻힌 유과 바탕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유과에서 빠질 수 없는 이곳! 튀밥 속으로 통통 담가주면 달인표 유과 완성입니다. 유과가 된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애기 아빠가 처음에 굽는 거 보고 신기하다고 어떻게 저렇게 구워질까 해. 나중에 지금 배웠을 때 얼마나 혼났다고 이제 저도 이거. 잘 못 구우니까 이걸 방법을 모르니까. 시집 와서 유과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다는 고경순 달인. 유과에서 가장 중요한 부드러운 식감을 좌지우지하는 유과 바탕을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흘린 눈물도 수없이 많답니다. 그렇게 20년, 이제는 유과 바탕 굽기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 대나무 작대기로 부풀러 오르는 반죽을 순식간에 눌러주고 반죽을 당겨서 크기를 크게 키우는 달인. 그냥 들고 있는 것처럼 그냥 아무 뭐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이게 없으면 유과를 못 굳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늘 신경을 곤두세워 만들어야 한다는 유과 바탕. 사실 이 구운 유과의 원조는 바로 달인의 시어머니라. 불에 굽는 거는 저 처음 봤어요. 예. 신기한 것 같아요. 신유에서부터 구운 것을 보고 배웠어요. 구우니까 더 맛있더라. 또 유과가 두껍게 나오고. 네. 그렇다면 어떤 반죽이든 굽기만 하면 두껍고 맛있게 완성되는 걸까요? 일반 밀가루 반죽으로 유과를 구워보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이 유과 반죽처럼 부풀어 오르고 할까요? 막? 유과만 구워봐서 이게 될런가 안 될런가 모르겠네. 화덕 위에 밀가루 반죽을 올려놓고 똑같은 방법으로 잘 구워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화덕 위에 올려놔도 부풀어 오르기는커녕 처음의 모습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뒤도 잘 익혀버리고 조심스레 뒤집어보는데 에이구만이나, 아이고 이 사정없이 찢어지고 마는 밀가루 반죽. 그렇다면 기름 속에 넣어둔 기름 유과 반죽은 어떻게 될까요?
조심스레 화덕에 올려놓는 달인. 이번에는 밀가루 반죽과는 좀 다를까요?